안녕하세요, 깜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간만에 요 위터 폴립테르스 수조도 한번 촬영을 해볼 거예요.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여기는 제가 조금 작은 애들을 키우는 수조인데 수조 사이즈는 6자짜리고 지금 여기에 일단 투르카나 세네갈이 안 보이잖아요. 걔네는 제가 번식 조금 더 빡세게 준비를 해보려고 걔네랑 지금 나이지리아 세네갈이랑 폴리랑 해서 자이레 그린도 있고 몇 마리들을 이제 다른 수조에서 지금 따로 축양을 하고 있어요. 여기는 대부분 지금 데레지랑 위크시, 그리고 모케렌 뱀비, 그다음에 팔마스 팔마스랑 팔마스 뷰티 쿠파리, 여기에 오르나트 피니스 보이죠? 요 정도 애들만 키우고 있고요. 정말 그게 끝이네요.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생각해보니까. 그리고 여기에 메티니스 루브리 피니스라는 종인데 얘는 그것 중에서도 이제 옛날에 리오 아라가이아라고 브라질에 있는 데서 왔던 애고 나머지 애들은 다 여기 있어요. 지금 데레지 중에 제가 메인으로 쓰던 수컷 두 마리랑 지금 브리딩 개체 큰거 암컷 한 마리는 지금 산란수조가 있어가지고 걔들은 지금 안 나올 거고요. 지금 조만간 또 데레지를 야생 F1도 한번 브리딩을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브리딩 할때 많이 쓰던 종어는 저 뒤에 있는 애거든요. 얘를 제일 많이 썼는데 저 개체가 이제 로열밴드 인자도 갖고 있고 해서 이번엔 이 개체를 한번 써볼 거예요. 제가 예상하는 게 맞으면은 아마 태밴드 인자일 거고, 얘는. 그 다음에 베이스 칼라도 조금 밝게 나올 거라 옛날에 한번 베이스 칼라, 저는 솔직히 베이스 칼라가 밝은 게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되게 베이스 칼라 밝은 걸 선호를 하시더라고요. 한번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밴드가 굉장히 좋게 나올 종어라 써볼 거고요. 나머지 종어들도 따로 찍어드리면 좋은데 걔는 산란수조에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. 여기에 이번에 야생 크로스 데레지 조금 태어났는데 걔 나왔던 수컷 개체가 저기 있고 요 야생 개체도 요 야생 큰 애도 번식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사이즈 큰 애들은 문제가 번식할 때 조금 까다롭거든요. 따지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쟤는 조금 고민이 돼요. 저는 할 때마다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. 쟤도 번식 경험도 있는 애고 좀 빡세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진행을 하려고요, 저건. 어쨌든 다시 이제 뭐 폴리 번식할 만한 시즌이 됐으니까 뭐 실지렁이 구하는 것만 조금 쉬워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도 다시 브리딩 조금 활발하게 해보고 올해는 또 기존에 안 해봤던 종들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.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